하이큐. 암컷 팬자와 스쿼 로스토프 있네요. 로스토프인데요. 만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이들 고릴라, 아, 고릴라. 고리나가 계속 떠오르네. 우지지의 음식 욕심이 정말 대단하죠? 아,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너무 재밌었어요. 힘든 점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, 내레이션이라는 걸 통해 보시면. 역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점은 있는데,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. 처음인데.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아기 호랑이들. 귀엽죠? 아유, 귀여워.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면 좀 여쭤봐도 될까요? 계기요? 사실 제가 동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이제 팬분들도 많이들 아시는데, 코끼리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. 집안에 또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.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라 그 모형물이나 아니면 인형들이나 굉장히 많고 애착도 많이 있었고요. 해보고 싶었어요. 중간에 그 호랑이들이 젖을 이제 못 빠니까 젖병으로 이제 대처를 했잖아요. 그때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. 어떡해. 벤자야, 돌아와라. 뭐 단지 그 동물원에 이제 동물들을 저희가 이제 관람하고 구경한다, 그런 개념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,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사랑으로서 봐줘야 될 그런 좀 시선의 관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구경할 거리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보호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, 네, 사랑스러운 동물들이다 라고 저도 앞장서서 많은 분들에게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호하고 조심합시다. 사랑해 주십시오. 네. 2013년 동물원은 살아있습니다. Whether you know it or not, we should be happy.